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상표권의 취득가 변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이전에 대표자가 본인의 비용으로 취득한 상표권이 있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대표자에게 로열티나 사용 실시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사용해야 되며 대표자는 상표권 임대에 따라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표권 명의자와 계약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고 적격증빙을 수령하였으므로 매입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상표권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에 의해 당해 상표권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며 대표자의 다른 근로소득과 또는 배당소득 등 타소득과 합산해서 이를 종합소득세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표권 취득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고 명의자를 대표자로 하는 경우에는 이는 법인의 비용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또한 법인세적인 측면에서도 송금을 분산입 후에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대표자가 원래 갖고 있었던 개인 명의의 상표권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권의 가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서 가액을 확정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합니다. 다음으로 대표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해당 상표권을 양도할 경우 대표자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인식해야 하며 해당 상표권을 양수한 법인은 상표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산 후에 감가상각으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자가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해당 상표권을 양도함으로써 가지급금 상환 자원을 마련할 수 있고 양수한 법인 입장에서도 상표권을 자산으로 계산한 후에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유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표권 명의 변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의 명의를 변경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표권의 대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또한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어 이를 상계하겠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수도 계약서에 상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표권 명의 변경 시 대표자가 법인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 수준 이익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장부에 기재해야 하며 만약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배임 및 횡령 또는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상표권 취득가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